간밤이 썼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우5 시간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안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주가 약세가 상당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적인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소식까지 덮어지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간밤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일단 어제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도체 관련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전해오면서 아시아 시장에서 관련주들의 급락세가 먼저 연출된 바 있었습니다. 전날 공개됐던 블룸버그 그 비즈니스 위크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만이 미국의 칩 사업의 100%를 가져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만이 미국의 방위비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내놨는데요. 또 트럼프는 대만의 미국 공장 설립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비난의 말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대만의 가장 중요한 국제적인 지원국이자 무기 공급자이지만 한국이나 일본처럼 공식적으로 방위 협정을 맺은 바는 없었죠. 이에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은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서 대만과 미국은 공식적으로의 관계는 없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또 대만이 스스로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여파가 다 가시지도 않은 채 먼저 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 네덜란드 정부의 자국 기업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하지 않으면 최대 강도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경고의 말을 내놓으면서 오늘 뉴욕 증시 시간대에서도 반도체 주가들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제조사인 ASML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12% 넘게 급락하기도 했고요. 현재 미국이 검토하고 있는 조치는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으로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을 조금이라도 사용했으면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더 엄격한 무역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당분간 반도체 주가도 주가들의 변동성 추가적으로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 ASML 좋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주가는 급락하긴 했지만 긍정적이었던 실적 다시 한번 복기해 보도록 할 텐데요. 2분기에 매출액이 약 9조 원을 넘겨서면서 전분기 대비해서도 18% 급증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신규 주문 같은 경우는 55억 유로를 돌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는데요. 이 매출과 순이익 모두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긍정적인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를 놓고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강력한 발전이 이루어졌고 또 산업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시장을 평가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 아직까지는 불안감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반도체 재고 수준은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고 올 하반기에도 반도체 업황 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발 리스크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간밤 주가는 12% 급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반도체 관련 소식 하나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일단 반도체 관련 주들에 대한 경제 수준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클라우드 사업부를 통해서 중국 외부 지역에 있는 데이터 센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중국 기업의 현재 엔비디아의 AI 칩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간밤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중국 외부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중국 고객을 대상으로 엔비디아의 A100과 H100 칩이 포함된 서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중국 내 고객이 중국 본토 외부에 있는 서버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이 첨단 반도체를 포함해서 미국의 인공지능 칩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는데요.
이 해당 집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품목이니 만큼 추가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지 시장 분위기 확인 필요해 보이고요. 또 미 정부는 클라우드 기업이 외국 기관이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서 미국 내 데이터 센터에 액세스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또 단독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놓고 보안에 대한 우려감 일단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중국 대리기 굉장히 강력하게 나서고 있지만 사실 중국 안에서의 소비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바로 명품 쪽에 실적을 놓고 보더라도 바로 체감이 되는 부분인데요. 중국에서 지갑이 다치자 결과적으로 명품 업계 시가총액이 크게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유럽 증시에 상장돼 있는 유럽 기업들인데요. 이번 2분기 실적 상당히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글로벌 사치품 기업들마다 지난 몇 년간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중국 시장의 부진으로 매출과 이익이 줄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영국의 버버리 같은 경우도 중국 매출이 급감하면서 분기 전체 매출이 21% 줄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휴고보스 같은 경우도 중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의 예측치가 더 낮아졌다라고 하는데요. 전날 주가는 10% 정도 하락 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전 세계 사치품 지출액을 놓고 봤을 때 500조 원 정도 규모의 시장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6%로 확인되고 있고요. 사치품 업계는 수년간 중국 소비자 수요에 의존을 해왔었고 2017년에서 21년 사이 시장 규모는 3배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4.7%에 그치면서 지난 1분기 이후로 경제가 가장 낮은 성장에 못 미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중국 안에서의 소비와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사치품과 같은 명품 소비가 직접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그로 인해서 관련주들 2분기 실적 굉장히 안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나오지만 하반기에 대한 회복까지도 현재 희망이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주들의 주가 추이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암호화폐 시가총액도 조금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6만 4천 달러대 다행히도 잘 가격을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트럼프 리스크가 될지 혹은 트럼프 트레이드가 될지 뉴욕 증시 안에서의 주가 방향 차이도 현재는 여러 가지 감론 을박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의 해칭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부각받을 수 있을지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또 언론 관계자들은 오히려 이런 상황을 놓고 주식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대체 투자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뉴욕 증시 그리고 여러 각국의 글로벌 증시들이 워낙 강했던 만큼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생태계 안에서의 수요 그리고 유동성이 굉장히 적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증시가 흔들리고 해당의 자본이 이 암호화폐 시장 안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 추가적인 가격 상승까지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다음 주에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출시되는 만큼 다시금 암호화폐 시장 안에 긍정적인 상승 모멘텀과 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